국회 이야기 기말고사 영역이네요. 일단은 중3 국회가 나옵니다. 오늘 이거 빠르게 정리할 거예요. 좀 설렁설렁해도 이해하세요. 국회 국민이 직접 선출한 사람들로 구성된 국민의 대표기관이에요. 그죠? 국민의 대표기관 국회라 그래요. 입법기관이에요. 입법. 법을 세우는 기관이죠. 법을 만드는 기관이에요. 그죠? 국가 조직과 통치의 기초가 돼요. 그죠? 국가는 법률로 통치를 하잖아요. 그래서 법률을 제정하는 곳이에요. 국가 권력의 견제 기관이에요. 국가 권력의 견제 기관. 견제단다 이거야.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기 위해 우리 답이 만능이 있어. 국민의 기본권, 국민의 권리,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라는 거는 이 정치 쪽에 만능 답이야. 그지? 뭐든지 최우선시 되는 게 뭐야?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장하는 거예요. 이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고 행정부, 사법부, 여긴 입법부잖아요. 그죠? 다른 국가기관을 감시하고 비판해요. 삼권분립이라고 그러잖아요. 여기는 입법부잖아요. 다른 데를 견제해요. 어떻게? 권력 남용을, 특히 저 행정부, 대통령 밑에, 장관 밑에, 그지? 각계 부서 있는, 그리고 우리나라 모든 공무원들이 이 라인이 대통령부터 이 동사무소, 그지? 주민서비스센터까지 쭉 있잖아요. 그죠? 그거를 감시 비판하는 곳이 바로 국회예요. 국가 권력의 견제 기관이에요. 솔직히 국회의원들 막 지들끼리 당 나눠가지고 싸우고 이러는 거 보면 꼴보기 싫지, 그지? 그렇지만 뭐 어쩌겠냐. 그거라도 없으면. 국회의 구성 임기 4년이에요. 헌법 규정에 따라 최소 200명 이상으로 구성돼요. 그죠? 임기가 끝나더라도 다시 국회의원에 당선되면 그지? 연임이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알았죠? 지역구 국회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후보자에 대한 투표를 통해 선출돼요. 그죠? 지역 선거구예요. 지역 선거구. 다수 투표로 당선되고요. 비례대표 지역 국회의원이 두 가지네요. 지역구 국회의원 뭐 연수구. 그지? 인천 연수구에 국회의원 여기에서도 되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에서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 각 정당이 얻은 득표수에 비례해가지고, 만약에 A당이 더 많이, 그지? 두 배다. 그러면 어떻게? 두 배를 갖다가 가져가는 거야. 그지? 두 배를 가져가는 거야. 비례대표 국회의원은 뭐예요? 소수의 표도 보호하고, 무슨 소수의 표를 보호해요? 이거는 그냥 형식상 갖다 놓는 거지. 그지? 다수결에 의한 원칙에서 소수의 의견도 존중한다. 항상 갖다 주잖아. 그지? 근데 뭘 존중해? 다수의 의견대로 하는 건데. 그죠? 그렇지만 저 말을 갖다 줘야지 괜히 멋져 보이고 균형이 맞아 보이는 듯 하잖아요. 꼭 갖다 주세요. 정당의 득표율에 의해 득표율을 의석에 정확히 반영하기 위해서 비례대표 국회의원이라는 것도 있다. 국회의 조직. 국회가 구성되면 국회의장이 있어요. 국회의장 대빵이죠. 그 다음에 부의장 2명, 그죠? 이 있어요. 국회의장. 재적의원의 과반수의 표를 얻어 선출돼요. 국회의 사무를 감독하고 질서를 유지하는 역할을 해요. 본회의가 있어요. 국회에는 본회의가 있어요. 각 위원회에서 심의한 안건을 최종 결정해요. 아무튼 뭐요? 최종 결정하는 데예요. 최종 결정하는 게 본회의고요. 본회의는 국회 재적의원의 전원으로 구성되는 게 본회의예요. 다 모여가지고 하는 거야. 찬반하는 거잖아요.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 과반수가 출석해야 되고요. 출석 의원 중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되는 게 본회의예요. 과반수 출석과 과반수 찬성이에요. 알았죠? 상임위원회. 본회의에서 법안이에요, 안. 안은 뭐예요? 아직, 꽝꽝꽝 해서 법이 된게 아니에요. 그죠?
법안을 의결하기 전에 전문적 지식을 가진 소수 의원들이, 국회의원들이,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는 거야. 자, 국회의원들 보면 전공이 틀려요. 전공이 틀려요. A 국회의원은 교육 쪽을 잘해. 응? 그래서 교육 분과 회의를 갖다 이 상임위원회를 맡아요. 그 국회의원은 다른 거는 안 하고, 뭐, 건축 건설 같은 건잘 몰라. 도로나 뭐 올림픽 경기장 짓는 거뭐 이런 건잘 못해. 이 사람은 교육 쪽 법을 갖다가 주로 그제 법안을 주로 담당을 해. 그래서 이 사람은 이것만 하고 또 B 국회의원은 이런 거 건설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것만 하는 거. 댐 건설하고 이런 거 하는데 법안을 주로 만들고 뭐 그런 식으로. 그래서 거기에서 먼저 뭐예요? 법을 만드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뭘 미리 조사하고 심의해. 그 법을 주로 하는 거야. 그러니까 나눠서 한다라고 보면 될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나눠서 하는 거야. 교육과 과학기술위원회 뭐 이렇게 여러 가지를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법을 만드는 거야. 그게 바로 상임위원회다. 교섭단체.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속한 단체예요. 국회법에는 20인 이상으로 되어 있대요.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이 속한 단체예요. 국회 내에 다양한 의사를 사전에 통합하고 조정해요. 회의. 정기회랑 임시회가 있어요. 정기회는 매년 9월에 1회 실시가 되고요. 임시는 뭐 수시로 하는 거예요. 국회의회의는 뭐예요? 공개를 원칙으로 해요. 공개를 원칙으로 해요. 국회의 권한, 가로친 거네요. 입법에 관한 권한, 법을 만들 수 있죠. 재정, 돈이죠. 돈, 그지?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세개 나왔네요. 이거 1번하고 입법에 관한 거랑 재정에 관한 거는 같은 거예요. 같은 거예요. 법은 다 뭐니? 예를 들어서 뭐 커다란 뭐 어떤 일이든 우리나라가 올림픽을 다시 하기로 했어. 또. 어? 그래서 건물을 경기장을 또한 3개 정도 져야 돼. 근데 금액이 어마어마하잖아요. 그죠? 그 돈을 어떻게, 재원을 어떻게 만들겠어? 뭐든지 법에 의해서 그 돈이 끌어오게 돼 있어. 무슨 법에 의거해서 그 돈을 가지고 오는 거거든요. 그죠? 그러면 법이 곧 돈이야. 그지? 법이 곧 돈이라고 보시면 될 거예요.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하는 거예요. 만들고 고치는 거예요. 국회의 권한이 법률을 제정하고 개정한다. 국가기관의 조직과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되는 뭐요? 법률. 법률이 뭐라고? 권력 행사의 근거가 된다. 그죠? 그거를 제정하거나 개정해요. 헌법 개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어요. 뭐? 그냥 법률도 아니고 헌법도 개정안을 제안할 수도 있고 또 의결권도 가지고 있어요. 그 다음에 조약의 체결 및 비준 동의권이 있어요. 헌법에 의해 체결된 조약은 법률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그죠? 반드시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된대요. 옆에 이 별표 두개 한번 보자. 조약은 국가 간에 합의하는 거야. 뭐, 우리나라랑 중국 간에 무슨 조약을 맺었어. 그러면 그 조약도 어떻게 되는 거야? 법처럼 지켜야만 하는 거죠? 맞아요? 그래서 국제적인 법규라고만 보면 돼. 우리나라가 또 지켜야 되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국회의 동의를 얻어야 되는 거예요, 반드시. 응? 조약의 체결 동의권, 비준 동의권이에요, 비준. 대표가 체결한 조약안을 최종적으로, 조약안을, 대표가 그 상대랑 뭐예요?
상대랑 테이블에 앉아가지고 어떻게 되겠어요? 조약을 협의를 할거 아니야? 상대국하고, 그지? 그래가지고 거기서 다 결정하나? 아니잖아. 지가 무슨 사장님이야? 그냥 일단 하고 뒤에다 물어봐야 될거 아니야? 대통령도 있고 국회도 있는데, 그지? 맞죠? 그래서 거기 허가까지 떨어져야지 그 조약이 되는 거야. 그래서 그걸 비준이에요. 나라에서 동의하는 거야. 이 같은 말 같이 세트로 다니는 애라고 보시면 됩니다. 재정 예산안을 갖다가 예산은 뭐야? 내년도에 특히 내년 예산안은 뭐겠어? 2015년이면 2016년도의 예산안이에요. 내년에 쓸 돈이 있잖아요. 교육부에서는 3조를 쓰고 국방부에서는 5조를 쓰고 뭐뭐뭐 하는데 그 내역도 있을 거잖아요. 그거를 갖다가 심의 한번 검토하는 거예요. 그지? 그리고 어떻게 확정까지 해요. 그래, 지들끼리 막또 협의할 거 아니야. 아니야, 그거 5조 너무 많아, 4조로 해막 이러면서 막 얘기할 거예요. 그리고 그런 거를 확정을 합니다. 그리고 예산안은 어디에서 해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해오는 거예요. 정부에서. 이거를 갖다가 정부에서 내년도에 어떻게 쓸 거다 그러면 이 어디 국회에서 그거를 갖다가 검토하고 확정을 하는 거예요. 예산안을 심의 확정합니다. 결산. 2015년도, 그러니까 2014년도에 예산안을 확정해 줘 가지고 그 행정부에서 2015년에 그 예산 가지고 집행을 했을 거 아니야, 그지? 예를 들어서 500조 원을 썼을 거 아니야, 그지? 제대로 썼는지 결산을 합니다. 그리고 그거를 제대로 집행했는지 심사를 하는 거야. 뭐 비리가 있는지 보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제대로 썼는지. 그 돈을 뭐 제대로 쓰고 쓰기만 한게 아니라 제대로 된 물건을 사서 썼는지 아니면 이상하게 비리로 해서 허술한 물건을 썼는지 그런 걸 갖다가 심사하는 게 바로 국회입니다. 그러니까 재정, 예산과 결산을 갖다가 만지고 있어요. 다, 그지? 최종. 자, 그래서 법을 만들고 그 다음에 예산과 결산을 한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국가 권력에 대한 그저 뭐예요? 감시도 하고요. 그 다음에 견제도 해요. 써 있네요. 권력 분립의 원리를 실현하고 있어요. 국정감사, 국정조사를 해요. 국정의 잘못된 부분을 시정하게 해요. 국정감사, 국정조사. 국정감사는 매년 정기국회 기간에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게 국정감사예요. 조사는 특정한 사안에 특정한 것을 갖다 조사하는 거야. 무슨 누구의 뭐 이슈가 되는 것들 있잖아요. 그건 국정조사라고 그러고요. 감사는 매년 하는 거예요. 알았죠? 감사는 매년 하는 거, 조사는 특정한 거를 하는 거예요. 중요 공무원의 임명하고 동의를 해요. 국무총리 뽑을 때, 대법원장 뽑을 때, 헌법재판소장 뽑을 때, 이런 거를 할때 동의를 해요. 대통령이, 나 얘, 오른팔이거든? 얘 국무총리 시킬 거야. 그러면은 얘네가 오케이 해줘야 돼요. 누가? 국회에서. 잠깐, 걔안 돼. 잠깐만. 응? 뭐 이렇게 검사해보고 뭐 이러는 거예요. 탄핵소추권. 고위공무원이 그죠? 모두를 다 얘기하는 거예요. 그죠? 위법한 행위를 했을 때 국회가 이들에 대한 심판을 헌법재판소에 요구할 수 있어. 오, 이거 대통령 이상한 것 같아. 그지? 헌법재판소에다가 얘 이상한 것 같으니까 잘못했으면 잘러 이러면서 이걸 잘못한 것 같애라고 이르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입법과정. 국회의원 10인 이상이 그지 발의를 하고요. 정부에서 제출한 거 그죠? 국회의장이 있죠? 그죠? 그래서 일단 상임위원회에서
이 법을 만들려고 일단은 지들끼리 되게 머리를 굴리겠죠, 그죠? 그래서 본회의에 갖고 와요. A 법을 만들어가지고. 그지? 그래서 여기에서 뭐, 어떻게 되겠어? 아까 과반수 찬성, 과반수 출석해서 과반수 찬성하면은, 그죠? 대통령한테 가가지고 대통령이 발표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죠? 이렇게 법을 만든다. 문제를 한번 빠르게 한번 볼게요. 아, 뭐 우리 국회 뺏게 더 배웠나? 일단 그지? 맞지? 국회 나오는 파트니까 답은 일단 국회예요. 영토가 넓고 인구가 많은데 현대민주국가에서는 국민의 대표를 선출하여 그 대표로 하여금 정치를 맡도록 하는 대의 정치를 하고 있죠. 이때 국민이 직접 뽑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국민을 대표하는 기관을 의회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는 그 의회를 국회라고 그래요. 우리나라에서는 국회라고 한다. 그 정도만 보고.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설명을 국회를 갖다가 옳은 설명을 아무튼 찾으래요. 국회는 지역구 의원하고 비례대표 의원이 있지요. 맞지요? 그 다음에 본회의에서는 법률 안도, 그지? 안을 갖다가 결정하고 예산 안도 결정하는 거 맞죠? 이게 국회에서 제일 중요한 게뭐 입법하고 재정에 대한 거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잖아요. 그죠? 당연히 본회의에서 해야지. 그지? 맞는 거예요. 아까 부의장 2명이라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죠? 국회의원 최소, 아까 200 잡은 것 같아요. 그죠? 200 잡은 것 같아요. 그죠? 국회의원의 수는 법률로 정한 헌법의 규정에 따라 최소 200명 이상이어야 되고요. 부의장은 2명이에요. 알았죠? 국회의 권한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은 국회의 권한, 옳은 것은 법률을 제정하죠. 그죠? 답은 1번이에요. 그죠? 입법 과정을 순서대로 나열해 보아라. 아까 국회의원 10명, 그지? 최소 10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발의한다라고 그랬죠. 우리 이런 법 한번 만들어 볼까? 이럴 거 아니에요. 그죠? 국회의원한테, 의장한테 이런 거, 이런 법 만들어 볼게요. 라고, 그지? 얘기를 할 거예요. 그러면, 그리고, 아까 상임위원회가 있다라고 그랬죠? 그 전문으로 하는 사람들, 그죠? 맞죠? 전문으로 사는 사람. 근데 누가 발의하겠어, 주로? 이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지? 다른 사람들이 아니겠지, 주로? 잘 생각하면. 아니, 이 사람들이 주로 이 사람들일 거 아니야, 국회의원들. 이거 하는 사람 따로 있고, 이거 하는 사람 따로 있을까? 거의 그 인원이 그 인원일 거예요, 그지? 아무튼 10인이 발의하고 그 다음에 상임위원회에서 아무튼 심의를 할 거야. 이게 1번 가고요. 이게 2번 갈 거예요. 대통령이 공포한다. 그 다음에 시행하는 게 마지막이 될 거고요. 본회의에서 그죠? 뭐라고? 본회의에 올라왔는데 통과시키는 거죠. 본회의에서. 그죠? 답은 5번 갑니다. 빈칸에 공통으로 들어갈 국가기관에 대한 설명. 잠깐만, 학생 하나 왔나 보고.
빈칸이 공통으로 들어갈 국가기관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입법권은 국가기관이에요. 입법권은 일단은 이거는 뭐 국회죠, 그죠? 응? 입법부에 해당되는 거예요. 국회는 국회의원으로 구성되는 거, 일단은 국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국회에 대해 틀린 거. 뭘까요? 국민의 대표 기관이죠. 국민이 뽑았으니까, 그지? 셋 중에 입법, 사법, 행정부의 중에서는 그래도 국회잖아요, 그죠? 오늘날 이 기관인의 권한이 점점 국회가 커질까? 일단은 사법부는 아니고 행정부가 커지고 있냐, 입법부가 커지고 있냐라는 건데 어디가 더 커질까? 지금 오늘날은요, 이 국회가 커지는 게 아니라 행정부가 커지고 있어요. 행정부에서 기본적인 일만 하면은 그냥 최소한의 시청 인원, 구청 인원, 대통령, 그지 각계 부처별로 해가지고 요 라인만 되면은 괜찮은데 자꾸 다른 거를 해요. 더 나라에서 특히 복지 관련된 그런 인원들이 점점 많아져요. 되게 많아져요. 그게 다 행정부에서 컨트롤 하는 거잖아. 예를 들면, 복권에 관한 기관, 뭐 복권위원회, 무슨 위원회, 뭐, 이게 뭐 만들잖아. 그 사람들, 그 건물 몇개 만들고, 그 조직을 만들고, 사람도 많이 투입될 거 아니야. 그지? 무슨 말인지 알죠? 그죠? 점점 커져요. 뭐, 별의별 것들이 많아요. 이거가 답이 될 거야. 알았죠? 커지는 건 행정부예요. 그 다음에 여기 있죠. 법률 만들고 국가 권력의 남용을 막는 기관이죠. 행정부랑 사법부 역할을 감시 비판하죠. 여기 한번 파란 거 잠깐 읽고 가볼까요? 오늘날에는 복지 생활에 대한 국가의 책임이 커지면서 행정부의 역할이 비대해져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입법부인 국회의 권한이 축소되고 있다. 따라서 행정부를 비판하고 견제하는 국회의 역할과 중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어요. 맞죠? 국회의 구성과 조직에 대한 설명인데요. 틀린 거를 한번 찾아보아라 라는 거예요. 국회의원은 4년이죠. 지역구 국회의원은 다수득표 해야 되겠죠. 당연히 그래야지 당선되겠죠. 국회의 회의는 공개 원칙이라고 그랬죠. 그죠? 답은 3번 갑니다. 회의는 매년 1회 열리는 정기회의가 있고요. 그죠? 임시회의가 있죠. 국회의원은 임기가 끝나도 다시 당선되면 다시 되는 거예요. 사회 수업의 필기 내용이래요. 틀린 거를 찾으래요. 뭐가 틀린 내용이 뭐니? 지역구는 지역 선거구별로 직접 국민이 선출하고요. 정당의 득표율에 비례해서 선출하는 거 이거 맞고요. 의결 방법은 제적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 이것도 맞죠. 효율적인 의사 진행을 위해 각종 안건을 전문적으로 본회의에서 미리 조사하고 심의하는 게 아니라 이게 상임위원회 거 같은데요. 그죠? 맞죠? 그래서 일단 답은 이게 틀렸어요. 상임위원회는 뭐 이런 각다 나눠져 있죠. 각 분야로. 그지? 각 분야로 나눠져 있는 거 맞아요. 답은 4번이에요. 각종 안건을 전문적으로 미리 조사하고 심의해야 하는 것은 상임위원회예요. 그죠? 국회의 조직 본회의랑 상임위원회 밖에 더 있어, 그치?
사회가 복잡하고 국가의 기능이 확대됨에 따라 본회의는 아니네요. 모든 안건을 처리하기 힘들어요. 각 분야라는 단어가 나오네요. 요 단어를 꼭 써야 되잖아요. 그죠? 각 분야의 전문성을 가진 의원들이 모여 법률안을 미리 조사하고 심의해요. 상임위원회라고 쓰자. 상임위원회 답은 재정경제 이거 한 번에 하는 거요? 통일 외교 국방 이건 뭐 재정도 돈이고 경제도 돈이니까 개정 경제 상임위원회도 있고 통일 상임위원회도 있고 외교 분야 국방 분야 상임위원회가 따로 있대요. 국회에 대한 설명인데요. 옳은 것만 한번 찾아보아라 라고 되어 있어요. 국회의에서 의결된 법률안은 그저 대통령이 공포하죠. 공포는 대통령이 공포해요. 법률안이 제출되면 본회의에서 최종 결정하는 거죠. 국민에 의해 선출된 대통령이 국회 최고 책임자 아니죠. 국회의장이죠. 그죠? 국회의원은 국회의 동의 없이 회기 중에 체포되지 맞는다? 요거는 맞아요. 외우세요. 그거에 대해서 요거 한번 읽고 가도록 하죠. 국회의원은 뭐야? 법을 만들고 법을 만드는 사람이죠. 귀한 사람이죠. 국가기관을 견제하는 과정에서 그죠? 행정부를 뭐 대통령을 건드릴 수도 있는 거잖아, 그지? 일하느라고 그죠? 대통령 건드렸다고 부당한 탄압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무슨 특권이 있어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불체포 특권을 가지고 그러면 체포되려면 국회의 동의가 있으면 되네, 그지? 동의가 만능이 아니라, 그지? 국회의 동의를 얻으면 체포를 할수 있는데, 동의 없이는 체포를 못하네요. 우리나라 국회의 권한이 아닌 것은 헌법 개정 안을 갖다가, 아니야, 헌법을 갖다가 의결하는 게 아니라 안을 의결하는 거예요. 예산안을 심의 확정하죠. 국무총리 대법원장을 국회에서의 그건 이건 아니죠. 그죠? 임명을 하는 건 아니죠. 동의하는 거죠. 그죠? 대통령이 체결한 조약에 대해 동의권을 가지죠. 법률이 정한 공무원이 직무 수행 중 위반했을 때는 탄핵 소추를 의결할 수 있죠. 답은 3번이에요. 국회는 대통령이 국무총리, 대법원장, 헌법재판소장, 대법관 등 고위 공직자를 임명할 때 인사청문회를 하죠. 우리 텔레비에서 가끔 보면은 그지? 인사청문회를 할수 있어요. 그거를 실시도 할수 있고 동의권을 행사해요. 그래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해요. 국회의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을 보기에서 골라라. 국정조사를 하죠. 탄핵소추권을 가지죠. 우리 국회가 하는 일 중에 이건 일반 국정이라고 그랬어요. 이거 다 국회에서 하는 거 맞는데 세 가지로 나눴었잖아요. 입법에 관한 권한, 재정에 관한 권한, 일반 국정에 관한 권한 이렇게 해서 세 가지로 나눴었어요. 그렇죠? 그래서 입법 재정은 아니고 일반 국정에 국정감사, 국정조사, 임명 동의 탄핵소추권 세개 있었어요. 그래서 요두 개가 되고 이거는 입법에 있었나요? 조약 체결에는? 그죠? 요거는 뭐예요? 예산 재정에 관한 건 아니잖아요. 그죠? 맞죠? 따라서 답은 1번. 자, 국회의 권한.
헌법 개정안 조약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 법률안 입법 기능이죠. 그죠? 입법 기능. 다음과 같은 국회의 권한이 갖는 의미. 대법원장 후보자 임명 동의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동의안은 여야 의원이 무기명 표결에 참여한 가운데 아무튼 많이 찬성했네, 과반수. 자, 이거 대통령이 뽑은 거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거죠. 그죠? 지 맘대로 뽑으면 안 되게끔 견제하는 거예요. 답은 5번 갑니다. 제시된 내용은 대법원장의 임명에 동의에 대한 국회 활동을 보여주는 거예요. 대통령이 임명한 국무총리, 대법원장 등을 임명할 때 국회가 동의권을 갖는 것은 대통령의 권한을 견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균형을 이루려는 거예요. 국회의 일정이다. 틀린 것은 정기국회는 매년 9월 1일에 열린대요. 교섭단체 대표연설, 그죠? 일정 수 이상의 국회의원들로 구성돼요. 그죠? 그 다음에 국무총리 임명 동의안 처리, 그죠? 행정부를 견제하는 거죠. 국정감사, 필요한 경우 특정한 사안이 아니라 이거는 뭐예요? 한번 하는 거죠? 일반적인 거죠? 이게 틀렸죠? 국정조사라고 그랬나요? 이게? 그지? 답은 4번 갑니다. 국정조사는, 그죠? 국정조사, 국정감사가 있어요. 국정감사는 국정 전반에 대해서 감사하는 거예요. 내년 9월, 정기국회 시작할 때 9월 1일 날 하는 게 국정감사고, 국정조사는 행정부에 대한 감시 통제를 위해 특정한 사안에 대해서 조사하는 거는 국정조사예요. 조사, 국정조사예요. 감사가 아니에요. 법률 제정 과정인데요. 틀린 게 뭐냐. 그림하고 같이 봐야 되네요. 법률안 제출. 정부의 발의로 국회의장에게 법률안을 제출할 수 있대요. 정상적인 합의에 의한 법률안 상정이 어려울 경우 국회의장도 본회의에 직접 상정할 수 있나 봐요. 외우세요. 추가로. 알았죠? 상임위원회는 그죠? 전문성, 효율성을 높이는 거 맞죠? 일반적인 법률안은 국회의 제적인원의 과반수, 그지? 이것도 맞죠? 대통령은 사법부의 동의가 있을 때 법률안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요? 답은 5번이에요. 사법부 동의가 없어도 거부권 행사할 수 있다. 대통령의 법률안 거부권 행사는 대통령의 권한이에요. 고유 권한이에요. 사법부의 동의를 거치지 않아요.